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산 화동 뉴스에 나온 책자 내용 중에서 미국 동전 그리고 지폐에 나오게 될 인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해리엇 트루먼이라고 해서 최근 US 민트사에서 자꾸 이분을 기리는 동전을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뭐 1달러짜리도 만들고 금화도 만들고 은화도 만들고 그래서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1월달 책자에서 나왔길래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저기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동전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책 그래서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지폐 역사상 해리엇 터브맨 흑인 최초 흑인 여성 초상화 주인공이 될 노예의 모세. 해리엇 터브맨이 이제 탄생 200주년인데 이분을 저기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지폐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20달러 지폐면 상당히 큰 고가의 지폐인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예시본이긴 하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분을 기려서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예 해방과 관련돼서 좀 훌륭하신 분이구나라고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올해가 또 이제 기념적인 게 이제 200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폐로 이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요 뒤에 이제 사진을 보면 짜잔. 이게 이제 1달러 네이티브 아메리칸 골든 코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1924년 인디언 시티즌십 액트 오브 1924. 그 1924년에 이제 그 인디언이 처음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걸 기념해서 만든 동전이고 인디언의 용맹의 상징인 그 독수리 깃털을 이렇게 꽂아져 있고 뒤에는 미국 국기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액면 1달러짜리 동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골든 코인입니다. 예. 이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싶었더니 2024년이 이제 해리어 탄생 200주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인디언 흑인들이 이제 시민권을 가지게 된 100주년 기념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고 이쪽은 이제 인디언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소수민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동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점점 기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먼 쿼터에는 이제 히스패닉도 있고 멕시코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본계 한국계도 다 이렇게 나오듯이 미국은 다양한 저기 인종과 국가에서 이민을 받아서 이루어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자 내용 보고 처음에 대충 봤다가 아 여기 20달러 지폐에 나오는 그런 분을 이제 기리는 동전이고 지폐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인디언들은 시민권을 가진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언컷시트 그 우리나라도 1,000원짜리 연결고 전지가 있죠. 그것처럼 이제 미국도 1달러 50장짜리 언컷시트가 또 있고 50달러짜리 그다음에 2달러짜리 16장 연결권도 있고 예, 미국의 이제 연결권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입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동 책자 쭉 보시게 되면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미국 동전에 관해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동묘 장터인가 유튜브 경매 방송에 미국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분 저기 경매 좀 자주 요즘 보게 되는데 어쨌든 미국 동전이 이제 그 거품이 많이 없었기도 하고 이제 거품이 다 빠지고 제대로 이제 가격을 좀 매겨가기 시작하고요. 프루프 70등급 이런 것들이 한 13, 4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8만 원인가 다 팔았나? 7만 원에 팔았나? 하여튼 이제 제대로 이제 지금 프루프 70등급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뭐 청룡해라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화동 책자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미국 여기 보면 미국 프루프 세트 장터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프루프 세트가 이제 연도별로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 가격이 5만 5천 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발행량이랑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그 동전과 프루프에 대해서 조금 수집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도 좀 편하고 이제 소개도 많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풍산 화동량에서 미국 동전하고 이쪽에 대해서 좀 요즘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 거를 다 수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뒤에는 여러 가지 은 제품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최초 뭐 멕시코 페소, 예, 스페셜한 주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특집편에서는 미국 그 지폐에 이제 그 흑인 그 지도자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내용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한국에 도착하게 될 네이티브 아메리카 1년에 하나씩 나오고요.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시카가유야 그 동전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연도가 앞에 표시되어 있는 조폐창하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시카가와 동전이었는데 그 2009년도부터는 이제 뒷면이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흑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제 미국의 기여한 모습들하고 뭐 우주인 운동선수 시인 음률가 그다음에 철강에 했던 부분 그다음에 전쟁 때는 윈드 토커 해가지고 비밀 암호를 이제 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그 무슨 장군의 파커 부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예, 올해는 어쨌든 인디언이 시민권을 가진 지 100주년 됐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쁜 디자인의 이제 동전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예. 예, 오늘은 이렇게 풍산 화덕 책자 1월달 걸 한번 더 봤고요. 예, 그리고 인디언 100주년 시민권 100주년 기념 동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주 언박싱 해가지고 동전 실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아, 이번 주는 동묘에 가서 다시 한번더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더 발굴해 보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그 람보 유통 사장님이 사무실을 크게 얻어서 넓은 곳으로 이전합니다. 예, 그쪽에는 뭐 워킹이라기보다는 수집인들이 찾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구석에 있지만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집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거니까요. 이제 동묘 오면 수집인들의 아지트가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일반인들도 동묘 오시게 되면 한 번씩 들려보시면 좋은 경험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동묘 소식이었고요. 화동 책자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